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ose를 기본으로 하여 단어가 확장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pose라는 단어는 post하고 관련된 단어입니다. post 뜻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이 나무 금속으로 된 기둥, 말뚝, 푯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푯말이라는 것은 어디에 딱 고정해 두는 거잖아요. 그 고정해 두는 것에서 pose가 to place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pose가 어떠한 자세라는 걸 의미를 하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그리고 고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포스트에서 이제 변형됐다는 것이죠. 푯말이라는 것도 어느 장소에 딱 고정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라는 것도 어떠한 자세로 고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다이어들은 그 다이어 관련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TION이 붙으면 그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position. 발음 들어보시죠. Position, 예. position. 이렇게 해야 되면 위치라는 말이 되죠. 아까 봤던 포스터에서 ER이 붙어서 포스터가 됩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Poster, 예. poster. 안내용 벽보를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데, 아까 포스트가 기본 뜻이 푯말이라고 그랬죠. 푯말에는 뭔가를 써놓죠. 그래서 이제 포스터 하게 되면 어딘가 이렇게 붙여넣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뭔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터가 벽보가 된 것입니다. 포스트 오피스 하면 우체국이죠. 아까 포스트가 그 푯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우편이란 말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편이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푯말이라고 그랬죠. 말뚝이 있고 귀도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이런 포스트 박스가 나오죠. 집 앞에 이런 식으로 세워두죠. 일종의 이게 푯말에다가 이렇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가 우편이라는 뜻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 하면 우체국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Propose, 네, propose. propose인데, 자, pro는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pose는 아까 기본 의미가 이제 to place라고 그랬죠. 앞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슨 계획이나 생각을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계획이나 생각을 제안하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pro가 붙었고 거기에 post 위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남녀끼리 할 때는 청혼하다라는 말로 되죠. 프로포즈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런 경우인데, 남자가 앞으로 다가서죠. 그리고 to place잖아요. 포즈가 위치한다잖아요. 청혼을 하면서 남자가 물러나면 안 되겠죠. 앞으로 다가서야겠죠. 그래서 프로포즈가 청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안하다도 이제 미래를 다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proposed도 미래, 인생의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들어보시죠. Purpose, purpose. 예, 중학교에서 배우는 단어인데, 이게 왜 목적이 됐을까요? 아까 proposal을 했죠. 프로포즈란 제안, 제의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프로포즈와 아주 비슷해요, 단어가. 그렇죠? 자, 이번에는 Postpone, postpone. 예, POSE가 지금 PONE로 스펠링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라는 것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프로는 앞이고 포스트는 이제 반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시간대적으로 뒤에 놓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가 원래 to place 의미라고 했잖아요. 위치시키는 거. 그래서 이 스펠링이 좀 변하긴 했지만 같은 뜻으로 돼서 그 시간대를 뒤로 놓으니까 연기하다, 미루다가 된 거죠. 이번에는 preposition. 근데 학교에서 이제 전치사라고 배우는 건데요. 이제 지금 시간은 단어 강의고 문법 강의가 있어요. 생각 영어라고. 거기 보시면 그 영어에서는 원래 전치사가 아니고 서술어의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라고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관련 강좌를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영어 2, 전치사냐 방향지시사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프리라는 건 앞이란 말이고 포지션, 위치하니까 앞에 위치해서 전치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Composite 이라는 단어인데 합성의라는 뜻이죠. COM, COM이라는 거는 together 의미예요. 함께 위치한 거죠. 그래서 합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Composition 구성요소들 구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함께 이제 위치하니까 이런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품도 되고 작곡이라는 말도 되죠. 작곡이라는 것도 음이라는 걸 한 위치에 놓는 거잖아요. 같은 위치에. 이번에는 Component 네, 이거는 구성요소 부품이죠. 함께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이 그 함께 위치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뭐 구성요소, 성분, 자동차 부품, 산업, 뭐 개별 부품 뭐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Opposite 자, 이것은 OPP는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우자 합쳐져서 반대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편의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I-O-N이 붙어서 명사가 되면 Opposition 하면 Opposition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으니까 반대 항의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Deposit 자, 착수금, 보증금이란 뜻이 있고 전세 보증금, 뭐 그리고 급여의 계좌 입금, 저축 예금 계좌 뭐 등 여러 뜻이 있는데 D라는 건 다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포즈는 놓는다는 거겠죠. 아래에 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은 그 어딘가에 딱 돈을 맡겨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으면 좀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은행 계좌라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급여 계좌 입금도 되고 이제 착수금 보증금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뜻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렇게도 말을 하죠. Deposit account. 저축 예금 계좌라고 됩니다.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카운트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depose. 자, D가 아래라고 그랬죠. pose는 위치하는 것이고 아까 그 deposit하고 아주 비슷한 용도예요. 그렇죠? 근데 스펠링이 바뀌었다고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 경우는 물러나게 하다. 자,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니까 물러나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퇴위시키다, 폐위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I-N이 붙으면 deposition 명사가 돼서 그 퇴적물이란 뜻도 있고 그 명사로 퇴위, 폐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pose 어떤 위치하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position, pose, poster, post office, propose, purpose, postpone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봤죠. 컴포짓 여기 E가 빠졌네요. 예.
제가 또 가끔 스펠링 오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